네, 이번 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 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Q는 한쪽 방향에서 입력하고 또 다른 한쪽 방향으로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즉,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그런 구조죠.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순차 프로세스. 순차적으로 실행된 작업 스케줄링 같은데 주로 Q 자료 구조를 쓴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인큐가 있고 디큐가 있죠? Q의 자료가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Q의 구성 요소는 푸시 있고 대시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삽입하는 예약 명령어가 푸시고요. 삭제 추출하는 것은 대시입니다. 스택에서는 뭘 쓰죠? 스택에는 예약 명령어가 푸시와 팝이 있습니다. 푸시 팝. Q에는 푸과 get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삽입된 위치 포인트를 프론트,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위치 포인트를 리어라고 하고요. Q의 종류는 선형, 환형, 링크드 Q가 있습니다. 또는 링크드 큐, 링크드 리스트 큐 이렇게 부릅니다. 선형은 그냥 일직선으로 구조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이런 큐를 말합니다. 환형은 의미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어와 프론트 위치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링크드 큐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이런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큐를 말합니다. 이것도 큐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수고하셨습니다.